창작곡을 서서로 부른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. 왜냐하면 작곡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그 작시나 작사를 하신 그 선생님들 마음에 와닿을 때 저희가 소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 정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.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를 우리가 할 때는 그야말로 내 귀를 쫙 받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는데 이 곡을 준비하면서 모든 귀가 다 빨린 기분이다 그랬어요. 왜냐면 진짜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작곡하신 분들은 안 그런가요? 그럴 거예요 아마 아 저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저희가 있는데 다음에는 오늘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여러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다듬어서 좋은 보석으로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.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또 곡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